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수의 훈입니다. 예, 오늘은요 그 꽁치 있잖아요, 꽁치를 또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이제 훈이라이프를 구독해 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쭉 전부터 봐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쭉 보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훈이라이프 영상을 다 봐주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딱딱 보시는 분들. 그래서 아마 그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들어가면은, 꽁치를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요리는요 여태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딱 진짜 아마 세 번째일 거예요. 굉장히 꽤 오래전에 올린 게 하나 있고, 그때는 이제 나메로라 그래가지고 두드려가지고 그냥 생으로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최근에 올린 건데, 그거는 두드려가지고 돈부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제 3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쭉 보시는 분들은 아 또 두드려 얘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건 두드려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 두드리는 시리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함박 있잖아요, 함박. 고기를 말하면 함박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박도 여러 가지 종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선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그 폭이 넓어지니까 하나의 정보로서 봐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꽁치를 두드려서 만들 건데, 뭘 만들 거냐면은 이번에는 구워서 먹을 거예요. 구워서 먹는데 그냥 구워도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는데 싸가지고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싸가지고 먹는 건데, 요거는 또요 아주 별미입니다. 네, 아주 별미니까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아두시고 할 수 있으면 꼭 집에서 아니면 업장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 뭘로 다 이렇게 샌드위치에서 먹냐, 그거는 이제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기 전에 근데 여기 이름이 따로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다시 붙여볼게요. 예, 일본어로 말씀드리면은 삼마노 아츠아게 하사미 야키입니다. 삼마노 아츠아게 하사미 야키. 한국말로 그렇다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꽁치 아츠아게 야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지 제가 이렇게 말로 떠든다 그래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까. 오늘은 진짜 재료가 심플하니까요 딱 보고 그냥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재료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실까요? 자, 보세요. 요거 꽁치예요. 일본말로 하면 삼마. 요거 두 마리 쓰겠습니다. 두 마리.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싸기라는 거 다 아시죠? 요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튀긴 두부를 말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요거는 일본에 이렇게 아싸게라고 그래가지고 팔거든요. 요거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또 크기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일본도. 한국도 팔죠? 요게 있어야 되는데. 어, 요거. 아, 너무 얇은가 이거? 요거 아싸게. 자, 일단 요거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그리고 대신에 이따가 두드릴 때 그 조미료가 들어가요. 그 된장이라든지 이런 거 생강이라든지 좀 들어가는데, 그거는요 요번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영상을 보시면은 거기에 다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뚝딱 그냥 심플하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좋은 정보를 교환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자 바로 가실게요. 자, 그럼 먼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요거를 요렇게 해서 반 자를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르는 게. 이런 식으로. 이게 두께가요 굉장히 요 가운데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자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좀 구멍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파, 그 다음에 간생강. 딱 됐습니다. 요거 약간 간을 조금 세다 싶을 정도로 잡으세요. 왜냐면은 얘에다가 이렇게 샌드위치 해가지고 먹을 거기 때문에 간이 약간 좀 세다 싶을 정도가 딱 맞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완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단계입니다. 요거 준비가 다 됐어요. 벌써 끝났어요. 이제 굽기만 됩니다. 이제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다가 바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아 양이 이게 좀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양은 조절하세요. 이렇게 뭐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먹을 양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서 여기 낫또 같은 거 넣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낫또. 낫또 안 좋아하실래나? 낫또 맛있는데 같이 넣어서 먹으면. 아, 그리고 요거 이와시 있죠? 이와시. 이와시가 한국말로 하면 뭐야? 정갱인가? 아니야, 정갱이. 아니, 정어리구나, 정어리. 예, 정어리. 정어리를 해도 맛있습니다. 아브라, 기름기 많은 생선은 다 맛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정어리는 해봤는데, 다른 거는 안 해봤네요. 다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 이거 좀 남겠는데? 너무 두껍게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요거. 좀 더 두껍게 해볼까? 일단은. 해볼게요. 저는 요거 조금 최대한 얇게 하는 게 맛있더라고요. 요거는 너무 두껍게 하는 것보다는 또 너무 두꺼우면 여러분 이거 안 익으니까 안까지 그거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뭐 오븐 같은 거 있으면요, 그쵸? 오븐 같은 거 있으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 오븐에다 해보질 않아가지고 일단 남았다. 요거 요거 남았는데 요거는 따로 빼놓을게요. 한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가 딱 맛있어.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구우러 가실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굽겠습니다. 뚜껑을 아직 뚜껑이 아니라 위에 이렇게 아직 하지 않고 요거 생선 살을 이 상태에서 좀 바짝 익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 한 요정도 익었거든요. 제가 바짝 익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일단 뒤집어서 구울 건데 뒤집어서는요 살짝 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이 생선 살 밑부분까지 다 그 익게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얇게 했기 때문에 다 익었을 거예요, 밑에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덮어가지고 살짝 굽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바삭하게 위에만 살짝 구우면 이제 끝이에요. 자, 여러분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몰입시켜 해봤어요. 다 봤는데 요거 위에는 뚜껑을 띄고 이렇게 색깔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요거 오바, 오바라고도 하고 시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요거 요거를 위에다가 좀 뿌릴게요. 이게 등푸른 생선이 잘 맞거든요, 이 시소 같은 거는. 그리고 깨를 좀 살짝 뿌렸습니다. 이런 느낌.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먹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프리미엄. 무알콜 맥주.
이거 광고 들어오겠는데, 그쵸? 선물 광고. 뭐 무알콜이라 광고가 들어오진 않을까요? 자, 일단은 목을 좀 적신 다음에. 아, 시원하다. 자, 그러면 먹어볼게요. 일단 향을. 아, 향 좋아. 향 좋아. 그리고 전혀 비린향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요거를 먼저. 그리고 요렇게 위에 이렇게 뚜껑 없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굳이 뚜껑 위에 안 덮어도. 자, 요쪽 먼저 먹어볼게요. 자, 그럼 요쪽. 딱 좋아요. 간이 딱 좋아. 야, 누가 만들었냐, 이거. 간이 딱 좋아. 누가 간했어. 야, 그래도 제가 잘게 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뼈도 다 다져져 있기 때문에 요대로 그냥 한 입에 뚝, 뚝 드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게 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된장 향이 떠요, 이게. 납니다. 말도 안 나. 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굿입니다, 굿. 야, 그럼 요거. 뚜껑 있는 거. 요쪽을 먹을게요. 이런 느낌. 요 위에가 딱딱합니다. 바삭바삭해요. 아. 아. 확실히. 요쪽도 맛있는데, 요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씹는 맛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그 아싸하게가 두 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바삭바삭한 게 굉장히 느껴지면서 식감이 좋아요. 요쪽이 더. 요쪽도 맛있어요. 자, 다시 한 번. 이렇게 잘라 드셔도 되고.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생선 자체가 전혀 비리지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함박 생각하시면 돼요. 생선으로 만든 함박. 근데 지금 된장 향이 좀 나는 그런 느낌. 약간 일식풍이 나는 그런 느낌. 어, 맛있어. 굿. 아, 자, 다시 한 번. 아, 그리고 요거는, 아. 그리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콤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치미 같은 거. 시치미나 이치미 있으면 조금 뿌려서 드셔보세요. 그 액센트가 되니까 참 좋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렇게 먹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막 생각났네. 자. 아. 좀 더 뿌려볼게요. 좀 더 뿌려도 되겠다. 그리고 또 이게 아싸게가 이 두부 튀긴 거 있죠. 여기 한번 살짝 구워지면서 바삭한 것도 있지만 그 향이 좋아요. 약간 고소한 향. 아. 약간. 그리고 이게 또 유자향이에요. 이게 유자향. 약간 그 유자향이 또 나는 게. 유자 같은 거 껍질에 살짝 쳐가지고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넣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먹어보진 않았는데. 요것도 폰드 같은 것도 맛있을 거예요. 폰드. 아, 수박. 짠. 요거는 폰드. 제가 만든 폰드하고 요거는 이제 고마 드레싱입니다. 고마 드레싱. 요거. 요거 제 어떤 영상에 등장했나? 영상에 등장했을 거예요. 요거를 조금 뿌려가지고 먹을게요. 아, 요거 저도 해보지 않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농후한 맛이 더해지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폰즈. 폰즈 살짝 줘. 살짝. 아, 요거 괜찮겠다. 아, 이런 느낌. 야, 이 폰즈가 들어가니까요. 상큼해요. 당연한 말 하는데 상큼하고 대신에 폰즈를 먹으니까 그 꽁치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꽁치 같은 걸 좀 잘 안 드신다 그런 분들은
좀 요런 걸로 해가지고 간을 좀 세게 해가지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마 드레싱. 요거 깨 드레싱입니다. 깨. 이 생선 자체가 감칠맛이 강하잖아요. 꽁치가 강한데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물론 그 미소 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농후한 맛이 약간 있어요. 있는데 요게 들어가니까요 더 맛이 진해져. 뭐 당연한 건데 간이 그냥 세지는 게 아니고 약간 그 깨 향이 잘 맞네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 방면으로 다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해보는 건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뭔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좀 추가로 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의 요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베이스가 되는 그런 식으로 오늘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잘 먹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요거 아까 위에 뚜껑 빼는 거. 아, 요거는 여러분 뚜껑 안 빼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드세요. 전 이따 먹을게요, 요거. 이따 나왔다가.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은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더 이상 뭐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끄신 다음에 바로 꽁치를 사러 가시든지 아니면은 정어리를 사러 가시든지 해가지고 꼭 요거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